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리리코스와 함께 하는데요. 시원하게 여름철에 꼭 필요한 쿨링 메이크업과 지속력을 높여주는 수정 화장 팁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과 팔을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심장의 열을 분산시켜주면 얼굴의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네요. 이게 조금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냉동고에 넣어놓은 차가운 숟가락으로 얼굴 군데군데 지압하듯이 눌러주시면 붓기도 빠지고 그리고 얼굴 열도 내려간답니다. 여름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다보면 모공이나 요철 부분이 특히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리리코스 마린 콜라겐 쿠션 모이스처는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더 탱탱하고 매끈하게 결광 피부를 연출해주기에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쿨링 기능이 더해져서 확실히 바를 때마다 뭔가 탄력이 조금씩 올라붙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쿠션 퍼프도 제가 써온 다른 퍼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짱짱하고 피부에 더 착 붙는 밀착력이 느껴지는 사용감이고요. 커버력도 좋아서 따로 컨실러가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이 제품으로 화장합니다. 브로우 메이크업은 본인의 눈썹 모양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정도로만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햇살을 고르게 담은 듯한 음영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우선 따뜻한 카라멜색의 음영 섀도우로 눈두덩에 넓게 넓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리리코스 마린 펄 아이즈 중 코랄색을 찍어서 쌍꺼풀 라인까지 덧발라줍니다. 그리고 펄 아이즈 팔레트 중에서 브라운색을 브러쉬에 소량 묻혀 눈가 중앙 지점을 남겨놓고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언더라인 바깥 지점에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이제 리리코스 마린 브러쉬 아이라이너 블랙을 이용해서 날렵하고 깔끔하게 또렷하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한올한올 올려주듯이 발라주시면 눈매가 훨씬 시원해 보입니다. 브론저를 브러쉬에 묻혀서 광대뼈 밑쪽으로 햇살에 살짝 그을린 듯한 음영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자연스럽게 햇살을 부드럽게 반사시킬 수 있도록 광대 위 눈썹 뼈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바를게요. 하이라이터의 펄감이 너무 예뻐서 눈 앞머리 쪽에 애교살 정도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립에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저는 핫핑크와 코랄 립스틱을 섞어서 얼굴에 조명을 켜주는 듯한 밝은 핫코랄 컬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마린 루즈온 립스틱은 워낙 텍스처가 실키하고 부드러워서 컬러 믹싱이나 레이어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립스틱을 레이어링 해주면 데일리 룩으로도 적합한 썸머 쿨링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모든 분들이 점심 먹고 딱 이때쯤 번들번들거리거나 화장이 들뜨기 마련이잖아요. 이때 간단하면서도 시원하게 지속력을 확 높여줄 수 있는 수정 화장 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우선 휴대용 미스트, 카페 냅킨, 면봉, 그리고 리리코스 마린 콜라겐 쿠션 모이스처입니다. 리리코스 쿨링 탄력 쿠션이 이 무더운 날에 지치고 건조해진 피부에 얼마나 수분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수정 화장 전과 후에 수분도를 측정해서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1%. 그럼 이제 수정 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스트를 얼굴에 고르게 분사해서 손실된 수분감을 충전해주고 냅킨을 펼쳐서 지그시 얼굴을 감싸주면서 유분을 찍어내주도록 합니다. 팬더처럼 눈 밑에까지 아이라인이 번졌다면 면봉으로 쿠션을 소량 찍어서 그 부분을 지우듯이 발라줍니다. 이제 리리코스 쿨링 탄력 쿠션을 이용해서 수정 화장을 할 건데요. 이때 찹찹찹 두껍게 바르시면 안 되고 아주 얇게 소량만 찍어서 톡톡 발라도 커버력이 높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수정 화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쿠션이 쿨링감이 있어서 여름철 수정 화장용으로도 가지고 다니기에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쿠션을 바르고 수분도에 변화가 있을지 다시 측정해 볼게요.
수분도는 4.5%나 증가했어요. 지치고 늘어진 피부가 시원하게 쫙 수축돼서 탄력이 올라붙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시원한 쿨링감 덕분에 피부도 진정되고 콜라겐 성분이 지치고 축 늘어진 피부를 아주 쫀쫀하게 당겨주는 느낌이 들어요. 맘 같아서는 하나 더 사서 집에 하나 놓고 수정화장용으로 하나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진짜 여름에 적합한 쿠션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돌아왔습니다. 밤 9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수정화장을 했으니까 7시간 20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최종 지속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도 유난히 덥고 습했고 정말 일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계속 밖에 돌아다니면서 메이크업에 신경 쓸 새도 없었고, 그리고 저녁에 제가 헬스장을 다녀와서 땀을 쫙 뺐거든요. 지워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무너짐이란 거는 전혀 단 1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전 정말 모공끼임도 하나 없고요. 그리고 다크닝 현상도 없는 것 같고 커버력 자체도 잘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제 붉은기가 여기 턱 주변이랑 입 주변이랑 코 주변이랑 나타나잖아요. 코 조금 정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진짜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밀착력이 엄청 우수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랑 하나 되는 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안 뜨게 막 놓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피부 자체도 뭔가 볼륨감 있는 것 같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놀라는 정말 여름 쿠션으로 정말 최고,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밑에 구독하기 버튼을 꾹꾹 누르셔가지고 제 영상 바로 받아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